알아두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돈이 되는 행정정보. 두 번째 금융조세 분야. 2021 최저시급 8,720원, 209시간 월급 기준 182만 2,480원, 관악구 생활임금액은 시급 1만 702원, 월 기준 223만 6,718원, 시급이 몇백원 올랐네 하하. 종이신문 구독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는데 모바일 신문은 없어? 기존의 문화생활 비용에다 구독료 포함되는데 1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돼 증권가래 세율이 인하된다. 후! 요즘 주식 안하면 안되는 건가? 코스피, 코스닥, 코네스, 비상자, 장외거래 모두 거래수율 낮아진다고? 보건복지 분야 볼까? 기초연금 지급 대상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 확대돼 이 소득 하위 70% 기준이 뭔 소리? 소득 기준 단독 세대 148만원, 부부 세대는 236만 8천원, 지급액은 단독 세대 30만원, 부부 세대는 48만원, 자세한 거 상세 조건 확인해봐. 후! 그게 더 빠를걸? 성년주거 급여도 불리지 그때 2021년부터는 해당 가구 중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지급됐소. 자세한 사항도 관악구 생활복지과에 문의해봐.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 오! 예? Yeah. 이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는데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약 182만 7천원, 4인 가족 기준 약 487만원 중위소득이 돼. 주택부동산 분야 봐.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완화돼.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하 주택에는 승리세율 적용됐어. 세율이 나는 3년간 적용되고 주택시장은 변동상에 달라질 수 있고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율은 인상됐어.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는 강화됐지. 대신 1세대 1주택자의 고려자 공제 및 합산보증도 상향됐어. 집 사고 싶소. 오! 왜 이렇게 빨랐지?